강당에 전기가 다 안 켜졌죠. 이유를 아세요? 모르죠. 밑에 지금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이 교회당 전체에. 그래서 어제 갑자기 아주 중요한 그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옆에 교육원에서 전기를 끌고 와서 이 강당만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다 못 켜고 아마 에어컨디션도 안 나올 겁니다. 그 대신에 창문을 다 열어놨으니까 괜찮으실 겁니다. 오늘 별로 덥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고쳐질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주시며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유감 없이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인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더욱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시편 806페이지 시편 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 조금 어두운 곳에 성경 보이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고쳤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히 교육원에서 전기를 빌려 쓰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 안에 이 강당만 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밑에는 아마 1층에는 전기가 없을 거예요.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가 저 지난 주간에 전도 집회를 해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저는 지난 주간에는 대전교회에서 역시 전도 집회를 해서 이번에도 새로이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 계속 전도 집회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날로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예?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계속 생산됩니다. 그 생명이 생산되는 거기에는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어떤 희생도 이제 우리는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생명이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귀중히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다. 자기 가족이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 둔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온 세상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고 그 죄를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간절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역사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은 이 인류 역사도 같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과 이유가 그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밖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고 했어요. 또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아직 갓난이든지 영적으로, 아니면 병들었든지 뭐 잘못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천국에 가야 됩니다. 모든 게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뭐 이 서울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외국에도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말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은 여기만 구원이 있느냐 그러는데, 여기만 구원이 있으면 큰일 나게요.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오순절부터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다만 적은 것뿐입니다. 적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적고, 또 찬송가 있는 대로 외치는 자 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으로 거듭나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참 적어요. 적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로 날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해외 21개국에 우리 교회가 아마 어림 잡아서 80여 개는 있을 겁니다. 그 외국에도, 해외에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뭐
힘을 다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날로 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도 지역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 첫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아주 구원의 확신은 100% 계속 조금 의심스러우면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조금씩이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이란 말 있잖아요. 만일 하나라도 구원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한 번, 두 번, 한 열 번, 스무 번 들으면은 아마 실증 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는 아무리 들어도 들어도 실증 나는 수가 없어요. 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복음, 구원의 복음을 뭐 테이프로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이제는 막 식상한다고, 이제는. 예, 그래요. 식상한다는 말은 이제 실증 난다는 말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상하다, 식상하지 않는데, 식상하다는 뭐 밥이 상했단 말이요? 괜찮은데, 맛이 괜찮은데 우리는. 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구원을 안 받았더라고. 구원은 나중에서 받았어요. 얼마 전에 구원 받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글쎄. 예, 앞으로도 좀 두고 봐야죠. 예? 자, 어쨌든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평생 들어도 찬송가에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런 찬송 있잖아요. 저도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실증이 안 나요. 뭐 그걸 위해서 평생 그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 간절하고, 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아주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구원에 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 그걸 복음이라 그러죠. 그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발행한 그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한 거는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생은 구원 받는 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이제 영광으로 가는 길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는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에요. 영광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고난의 주를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심에 합당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똑같이 받았는데, 영광은 사람마다 달라요.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은 다르거든요. 영광이라는 것은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영광.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상은 각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상은 없어요. 단체상. 예? 예를 들면 서울중앙교회 단체상, 뭐 광주교회 단체상, 대전교회 단체상, 뭐 이런 단체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단체상이 있지만은 그 단체상은 그건 공정하지 못해요. 예? 그 단체 안에는 어떤 사람은 막 평생 전심전력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슬슬 뒤에 붙어서 그냥 놀아가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똑같이 상을 주면은 그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체상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따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에 대한 심판은. 그래서 각 사람에게 상급이 달라요. 그건 영광입니다. 영광. 어떤 사람은 아이 구원만 받아와서 천국 뒷자리도 가면 되지 뭐 상금 같은 건 없어도 된다, 영광 같은 건 없어도 된다 그러는데, 주님 앞에 가봐요, 없어도 되는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감사한 거 하나 있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얼굴을 대할 때에 너무 죄송한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담대하게, 좀 멋지게 살 걸, 비겁하게 이 세상에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너무 후회스러울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만 주신다면은 그때는 과거처럼 그렇게는 살지 않을 거라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기회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너희는 이제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다시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이제부터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짧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 짧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착한 종이여 네가 큰 일에 충성했으니,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렇습니다. 네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우리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사실 작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너무 커요. 예? 너무 커. 예. 그것을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광은 다르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로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세 권 있어요. 이 성경 전체 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후에 삶이 너무 중요하죠.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는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쉬운 말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교육의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처럼.
저 아프리카 쪽으로 저쪽으로 가면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뭐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으로 섬겨요. 또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뱀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짐승을 섬기고 혹은 짐승을 자기 조상이라고 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짐승 섬기니까 짐승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 영광을 영광 아닌 것과 바꿨어요. 스스로 인간이 천해졌어요. 그러니까 천하게 한번 살아봐라. 짐승을 섬기는 사람 보면 거의 다 짐승처럼 살더라니까. 그리고 짐승처럼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멀쩡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서 생각을 보면은요 인간이 너무 천해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존귀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지 가치 없는 걸 위해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바보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임금의 아들은 얼마나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로서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이니까 교육을 따로 받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을. 왕이 될 어떤 모든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교육을 아주 철저히 잘 받아야 됩니다. 임금이 거지처럼 행동해도 안 되고 깡패처럼 아무렇게나 행해도 안 되죠. 그럼 누가 그를 존경하겠어요? 누가 그를 따르겠어요? 존귀한 존재인 만큼 그 존귀한 사람의 그 책임도 커요. 자, 우리는 이제 다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지옥에 갈 뻔하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요. 그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렇죠?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막 속이고 미워하고 아기다툼하고 뺏어 먹고 온갖 거짓말하고 그 지옥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지옥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둬라. 때가 가까웠다. 이제 지옥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도로 악해지고 극도로 더러워지고 극도로 부러워지고 불의해지고 내버려 둬라. 이제 때가 됐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게,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하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사람이 처녀가 이제 결혼날을 앞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맞이할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천국 갈 준비.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속이지 마세요. 아기다툼하지만 이 세상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후회할 거예요. 반드시. 이제는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게 가져. 주님 마음처럼.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이제는 뺏어먹는 것보다는 내가 좀 주고 사랑을 베풀고 주님처럼 살다가 우리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는 있어요.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바울도 예수를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는 목자리에 죽기까지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건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요. 응? 그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아버지가 훌륭한 만큼 얼굴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도 닮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응?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돼요. 원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주님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하게.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 점점. 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것은 예수님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재현된 거예요. 재현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서 이 세상에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도 뭐라겠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바울사도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요.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주님 사랑하시는 건 나도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고, 주님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주님이 가자 말자 그러면 가지 말고. 예?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예?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 말로요? 말은 마기도 해요. 마기도. 간증요? 간증은 마기도 해요. 물론 거짓이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얼마나 똑부러지게 하는지. 그래서 온 교회가 몽땅 속았어요. 알고 보니까 상습 사기꾼이더라고. 정말이에요. 간증을 멋들어지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비슷하게 하다가 사람들 이제 인심을 딱 얻어놓고 돈을 몽땅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상습 사기꾼이더라고.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 속지도 말아야 되지만 자기도 스스로, 예?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응?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인 거. 예?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예? 막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막 살아요. 예?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끝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 커가면서 뭔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은 안 믿는 구원 안 받았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바울 사도 그러셨잖아요.
말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말이 행동과 일치되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간증은 잘하는데 행동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 간증을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은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예?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 주님을 올바로 믿었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 예.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가짜 기독교인들 말고. 가짜 기독교인들 많지만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적어요. 참 그리스도인 속에 속해야 천국에 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말로만 아닙니다. 말로만. 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과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장 알아요. 자기 가족이 뭔지 알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막 신경질 다 내고 욕심 다 부리고 미워하고 세상에 뭐 사치 허영 그대로 있고 남편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부인이 구원받았다는데 애기 저런 구원 같으면 안 받는다. 구원받아도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자기 가족 전도하는데 전도문을 자기가 막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는 들어가면서 남은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천국에요. 예? 자기 행동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전하는 걸 신용을 안 해요. 구원 얘기하면 구원 좋아하니 니나 잘 살아라 그래요.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도 홀짝홀짝 마시고 쓸데없는 잡된 이야기들 하면서 예? 예, 나중에 전도해봐요. 그러면 해. 속으로는 예. 니나 잘 믿어라 그래요. 예. 예, 겉으로는 너 예수 믿어도 참 멋쟁이다. 예수 믿어도 막 술도 잘 먹고 막 노름도 하고 우리하고 어울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맹꽁이처럼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너는 참 현대식 예수를 믿는다. 그래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너는 가짜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절대 존경 안 합니다. 나중에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요 정말 구원받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 그 직장의 동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달라졌다. 뭐가 저렇게 달라게 했을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지고 그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믿기 때문에 얼굴이 저렇게 밝은지 항상 웃고 편안하고 예? 마음의 여유가 있고 전에 그렇게 뭐 아무렇게 살던 사람이 단정하게 깨끗하게 살거든요. 예?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니까요. 예. 그 전도하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부러워해요 속으로. 예? 그럼 전도하면 줄줄이 쫙 따라와요. 그냥 수십 명이 구원받아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말로만 아니라 아내의 행위를 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그 생활을 보고 남편이 자, 저 사람 속에 뭔가 있다.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래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 말로만 아니라 그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된다. 뭐 행위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아내가 잘못하면은요 남편이 구원을 안 받습니다. 마음 딱 닫아버려요. 아시겠어요? 예. 제가 아는 한 사람은요 그 부인이 구원받기 전에 천주교인인데요 막 맨날 사치하고 막 손톱 청소나 하고 말이 여기다 뭘 칠하기나 하고 뭐
친구들하고 맨 놀러 댕기고 뭐 그리고 남편한테 오면 남편 집에 오면 막 바가지나 끌고 막 그러던 사람이 어디 가서 성경 배우다가 성경 배운다 하더니 뭐 구원 받았다 어쩌고 하거든요.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지방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와서 깨닫고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형사예요, 형사. 근데 그 우리를 비난하는 그 목사들이요 모여서 그 종교과 형사인데 그 사람 데려다 놓고 막 우리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요. 예. 나중에 그 목사 협의 회장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딱 이제 이 종교과 형사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라 했냐면은 아, 내가 목사님들 보니 구원 안 받았네요. 그래요. 목사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아, 목사님들 중에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 그게 구원이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녁에 막 선물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더라고요. 절대 말하지 마고. 그분이 이제 정신대요. 아주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해도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그 형사되는 분이. 난 아내가 완전히 변했거든요.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변해야 됩니다. 예?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헌 사람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예.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 공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음이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일들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그런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할 때에 그 씨 뿌리는 비유 그거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벌써 옆에 밭도 있고요. 씨가 뿌려서 새파랗게 이제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이와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 마가복음 4장에도 그 앞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표현했어요. 왜 씨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시작돼요. 그래서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말은요, 시간이 흐르는 거죠. 씨를 뿌리놓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싹이 나잖아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래서 싹. 싹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것은 이제 싹이 난 후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 생명의 성장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생명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익으면은 낫을 된다. 낫으로 그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가져가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구원의 3단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생명의 시작, 생명의 성장, 그 다음에 생명의 결실.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과 그 결과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천국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를 여기에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단어가 구원이라는 말이지만은 그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여러 가지 구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 그러면 전부 똑같은 걸인 줄 알고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한번 쳐다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기에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구원은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 성경에 은혜라는 것은 그저 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그 선물이라는 말과 같아요. 응? 선물. 이 세상의 선물은 뭐 혹시 무슨 조건적인 선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선물도 있고, 하나님의 선물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받을 자격, 선물 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이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예?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줄 때요, 뭐 자기 돈을 지불해가지고 선물을 사잖아요. 어떨 때는 꽤 많은 돈을 지불해서 아주 큰, 아주 좋은 선물을 주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피 한 방 없이 다 쏟아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은 창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으로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왜 죽어요? 막 요즘 말로 하나님은 쇼를 안 하십니다. 예? 쓸데없는 그런 일을 안 하신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몰아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예. 말씀으로는 안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도 말씀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희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 이상 하실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큰 희생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믿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요. 예? 아니 병들어 죽게 된 사람에게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약이 있는데 그걸 공짜로 주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받는다. 어? 수술도 그저 해주겠다는데 필요 없다. 내가 왜 수술 받느냐.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병 중에 죽어요. 예?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세요. 예.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데 안 믿으면 그 은혜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하늘에서 막 비가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놔 봐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 주시지 않으면은, 주셔도 받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은 거예요. 이건 당장에 대진 거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선물을 받았어요. 이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간증할 때 저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에? 아주 꼭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꼭 그 얘기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아주 그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에? 자기 구원받은 거 언제인지 알아요. 결혼한 사람 결혼 날짜 알죠? 에? 결혼 기념일은 기억하면서 구원을 받은 걸 왜 기억, 날짜를 기억 못하겠어요. 예, 혹시 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왜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예, 예. 그래서 막 저 같으면은 네, 뭐 한 44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 구원받은 걸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구원받을 때 있었던 사실이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구원받기 전에 내가 예, 10년 이상 교회 다니다가 내가 천국 제일 앞자리에 갈 줄 알았는데 예?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고 예? 온전히 나는 주님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천국 제일 앞자리에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이 죽으면 지옥 가는다 하는 걸 알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 혼자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날로 새롭지요, 날로. 그 구원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아직도 다 몰라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엄청해서 감사와 기쁨이 늘 날로 새로워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어도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좀 적은 사람은 그렇다고 구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사와 기쁨이 적어요. 그러면 주님에서 살아가는 생활도 적어요. 예? 죄 사함 받은 일이 많으면 많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탕감시켜줬다.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 빚진 사람, 달란트하고 이 데나리온은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은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한 10억 빚진 사람하고 똑같이 탕감시켜줬다. 그 얘기예요. 예?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사랑하죠. 예.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자기 죄가 조금 사함 받았다는 사람은 조금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고 그 다음에 무덤에 왔다가도 다른 여자들은 다 돌아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무덤 앞에서 훌쩍거리며 울다가 예수님 옆에 서 계시니까 그 동산 지기인 줄 알고 그,
그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 시체를 가져갔거든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오.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리이다. 아, 이 연약한 여자가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주님의 시체를 지고 가겠대.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뭐 무슨 썸씽이 있지 않느냐. 뭐. 쓸데없는 소리야죠. 그럼 마귀 소리야, 마귀 소리. 예. 그런데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일곱 귀신이 그 사람이 아마 창녀였을 거라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귀신이 일곱이나 들렸어요. 너무너무 죄가 많고 지옥 밑창에 들어갈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일곱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해요. 예?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비참한 죄니 그 용서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 그게 뭐 잘못되세요? 예?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지옥 밑창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바울사도도 그렇죠. 바울사도는 자기 죄인 중에 괴수라 했잖아요. 괴수. 예?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일 때 아주 선동한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주 박멸하려고 말이야. 히틀러처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라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울을 거꾸로 때려가지고 구원했잖아요. 그러니 이 사울은 평생에 나는 성도 중에 극히 작은 자고 사도로 일컫는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 그러니 바울은 주님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왜?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더 많이 희생했어요. 예?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용서받았습니까? 조금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다는 것도 구원받은 후에 더 깨달아요. 어떤 사람 병 고친 후에 예? 수술 받을 때는 뭐 뭔지 모르고 수술 받았는데 예? 나중에 수술 받고 나니까 막 암덩어리를 이만한 걸 막 보여준다고 합시다. 당신 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런 게 내 배 속에 있었어요? 놀라겠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후에 점점 깨달아요. 점점. 그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요. 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 이 첫 번 구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구절에 있는데 물론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는 털끝만큼도 필요 없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20페이지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좀 다른 구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은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되 있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보다가 아주 혼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성경 내용을 모르면은요
그러니까 구원받다 가면 안 되지. 두리고 뚫리면 구원을 누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다 가느냐고.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바울사도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예? 영혼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 구원 얻었다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고 그건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가지고요.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이 말씀을 서신을 보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르쳐주면 그때는 막 순종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 좀 등한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나 같이 없을 때나 주님 앞에 항상 항상이죠. 항상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씀할 때는 바울은 멀리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복종하는 생활이잖아요. 이제 순종이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이 복종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이유가 없어요. 뭐 하고 싶어 하든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마음속에 너무 좋죠.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 이제는 다시는 자기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아야죠. 이제 세상 줄도 끊어버리고 믿지 않는 친구도 끊어버리고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세상 욕심도 버리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깨끗하게 살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 마치고 이제 밖에 내려가면은요. 아까 그 마음이 조금씩 없어져요. 계단에 내려가면 한 10% 없어져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한 또 10% 없어져요. 집에 가는 동안에 또 한 10% 없어져. 예? 며칠 지나고 나면 또 한 50% 없어져. 그 다음에 뭐 좋은 집 보면은 저 집에 가 살고 싶고 좋은 자동차 타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마음대로 놀고 싶고 이 육신이요. 예? 잠언에 보면은 예? 그물에게 두 딸이 있어서 타고 타고 하느니라. 막 타고 타고 이 그물이처럼 맨 뭐 재밌는 거 보여달라, 재밌는 거 들려달라, 재밌는 거 먹여달라, 좋은 거 입혀달라. 육신은 뭘 그렇게 요구를 많으니 하는지 타고 타고 하느니라.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가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이 좀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 예? 통제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면은 그게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뭐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육신은 그걸 싫은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육신과 영과의 싸움 있잖아요. 싸움.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그러세요. 예.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은 나중에는 자식인 자나이라. 잠언에 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종은 엄격히 키워야 되지. 예? 곱게 키우면은 종을 데려다가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예요. 말 안 들어. 예. 육신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 안 됐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 됐지. 육신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육신은 아직 문제가 많아요. 예?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엄격히 다스려야 돼요. 육신은.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예? 육신을 맨날 때리고 막. 나 못된 것, 탁 때려. 눈 콱 찔러버리고. 어떤 사람은요, 눈이 하나 없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제 길가에서 구두를 짚는데, 자꾸 이쁜 여자 지나가면 자꾸 눈이 돌아. 그래서 성경에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 말씀을 생각나가지고 송곳으로 콱 빼버렸대요.
이거 빼버리면 한쪽 눈은 가만히 있나? 빼도 한도 끝도 이, 에? 어떤 사람 뭐 이 노름을 하도 해서요. 노름하지 말라고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대. 그랬더니 요 사이에다 놓고 또 그거 잘라버리면 발가락으로 합니다. 예. 마음에서 나오는데 뭐 빼고 자르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예. 육신은요. 그래서 막 이거 때리고 막 잘라버리고 빼고 하란 말이 아니고 육체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마음대로 예, 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구원받은 사람도요, 아차하면 세상으로 돌아갈 기질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령은 이제 그걸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성품을 자꾸 변화시켜요. 그걸 갖다 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점점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만큼 성장하면은 그때는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 거룩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막 하나님께는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요한계시록 4장부터 14장까지 막 받았어라 그래가지고 막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책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계시 받은 거라 그러면서 예. 자기 피는 막 소변으로 싹 나가버리고 예수님의 피가 머리로 싹 들어와서 자기는 죄질 의식이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몹쓸 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도 괴로우니까 물에 빠지고 버렸어요. 자살해 버렸어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 거룩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계신지 몰라도 계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이 내 안에 한 10%, 그럼 내가 90%죠. 아주 펄펄 살았어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20%, 30%, 그럼 내 안에 70%가 내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한 50% 되면은 50대 50에 엎치락덮치락해요. 근데 조금 더 성장하면 주님이 내 안에 60%, 70% 정도만 돼도 육신이 나는 내가 이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새 한 마리하고 쥐 한 마리하고 다리를 끈으로 묶어 놓으면 새는 날아가라고 쥐는 지구멍 들어가라고 누가 이긴다고 해? 예? 예? 힘센 놈이. 예. 그 놈이 이겨요. 힘센 놈이. 예? 예. 놈카니까 좀 이상하네. 예? 하여튼 새도 새 나름이지 예? 병든 참새는 지 큰 지 달아놓으면 막 끌려가서 지구멍에 끌려가서 뜯어먹혀요. 그렇죠? 그러나 독수리 같은 큰 새는 그대로 달고 올라가 버려요. 예.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면요 예?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요 육신이 맥을 못 쳐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은 약하고 예? 속사람은 약하고 육신이 너무 강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은 무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해. 예. 아주 힘이 세. 예. 펄펄 살아있어. 이 속사람이 맥을 못 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예? 육신의 예?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예? 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 영이 육에 끌려가면서 이제 곧 부르짖는 거예요. 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 똑같이 두 아이를요 싸워 실험 붙여놓으면요 하나는 맨날 밥 먹고 막 건강하고 애는 막 하나는 안 먹고 막 영양실조 걸려 있으면은요
예? 그 힘세 내가 이기지 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그럼 육신에 쉽게 이겨요. 그런데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교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배우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기 좋아하고 성경 읽는 것보다는 텔레비전에서는 앞에 가서는 개그만 하고 그렇게 교제하기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읽자 그러면 시간 없대. 그러니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기 마땅하죠.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 그 사람이 팔팔 살아있는데. 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예. 항상 복종하여, 복종입니다. 이거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리는 건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떨리라 그 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떨리는 거 없어요. 지옥 갈 걱정 끝났어요. 뭘 두렵고 떨리냐. 육신이 이게 팔팔해가지고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때려버려요, 그냥. 예. 죽이진 않았지만은 때려요. 예. 그 잘못하면 부모가 때리잖아요, 자식이니까. 예.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예.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남의 자식이 안 때리지요. 남의 자식이 왜 때려요? 자기 자식이니까 때리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때려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버려 둬요. 무슨 짓 하든지. 예. 좀 있으면 지옥 갈 테니까 뭐 지금 때릴 필요도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때려요. 왜? 고쳐야 되니까. 예. 뭐 미워서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에요. 고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하라 그 뜻입니다. 예. 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라 그 말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항상 복종해.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구원 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복종하여고 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걸 갖다가 성품 구원이라 혹은 생활 구원이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품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품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 점점 구운병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되는데 뭐 군병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매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7년은 매미가 되는 준비예요. 준비. 그리고 이제 허물을 딱 벗고 매미가 돼 날아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 속사람이 점점 변해요. 변해요. 예? 그거는 평생 되는 겁니다. 구원,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은 거예요. 단번에.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요, 이제 평생 항상 복종함으로 되는 겁니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단번에 한 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는 재림하신 거예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러 오셨고 성천하시고 이제 하신 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셔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예? 구원받은 성도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이 구원을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하면 주님 오실 때 받을 우리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공중재림이라 그러죠. 응?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이제 구원받고 죽은 사람.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 구원받던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평생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죽은 사람 그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 일어나요. 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예? 뭐 선하게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인데 이제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그때부터 선하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죽지 않은 사람이 먼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제가 그건 믿어져요. 예,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확신이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예? 그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징조를 본 사람들로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58년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전에 망했고 1900년 전에 그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 나라를 누가 나라로 가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그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시대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고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그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어요. 물론 구원받고 죽은 사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몸까지 살려요. 이 몸도 주님의 피로 사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이런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 가지고는 천국 가서 못 살아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안 죽어요. 천사를 한번 타락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 타락된 천사 있잖아요. 성경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때요. 우리가 천사를 아주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름답고 예? 영광스럽고 예. 그런데 틀림없어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천사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천사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예? 신부가요. 그 결혼식 하는 날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날이에요. 예?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가장 그 깨끗한 예복을 준비했는데 신부가 예비됐다 그러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러세요.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홀연히 변화돼, 눈 깜짝사이 변화돼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기어댕기는 징그러운 벌레하고 그것이 꽃의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호랑나비 돼서 날아가잖아요. 호랑나비가 원래는 뭐였다고요? 예?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는 징그러운 벌레였어요. 지금 벌레 보면 징그럽지 않나요? 기가는 친구, 이 벌레가 막 올라가면 근데 그게 예쁜 꽃나비 훨훨 날아갑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두고 봅시다. 그때 되면은 그 변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보지 그러면?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주님도 알고, 예, 그때는 얼굴 생긴 모습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예, 완전히 알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산 위에서 변화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 있는데, 예,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막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 할지 몰라서 한다는 소리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막 너무 좋습니다. 여기 천당입니다. 바로 여기 내가 장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아니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봤어요? 예수님 인사시켰습니까? 야들아 와서 인사해라. 예. 이분이 모세고 이분이 그 유명한 엘리야다. 에? 그렇게 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 예? 하나님의 그 지혜로 즉시 알아본 거예요. 하,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구나. 이분이 바로 산채로 올라갔던,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구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광경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 그랬어요. 아니 오시지도 않았는데 뭐 재림한 광경을 봤어요. 미리 보여줬어요. 예고편 있잖아요. 예고편. 예? 왜 그 영화편들 위해서 영화 보는 영화 들어오기 전에 뭐 맛보기를 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 예고편 뭐 개봉 박두 그러면서요. 그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고편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 미리 보여줬잖아요. 예. 그 변화산의 모습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이에요.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려가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의 대표.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성도들과 산채로 돌려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예, 모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것이다 그랬어요. 과거에 구원받고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 다 모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대집회가 돼요. 엄청난 집회. 예?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받은 성도를 다 모입니다. 응?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탄식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이 육신은 막 뻗득하면 또 재질라고 그러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이걸 통제하느라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응?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주님이 오실 때 받는 구원은 이 몸의 구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이중 국적자가 됐어요. 그렇죠? 이 몸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시민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죠. 땅의 국적 하나 가지고 있고 또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죠. 그게 진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에요. 예? 이민 수속 끝났죠? 예? 비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디 가는 비자? 예, 천국행 비자 다 벌써 나왔어요. 예, 뭐 천국 가는 비행기 티켓도 다 나왔어요. 아차만 가요. 그렇죠? 예,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죠. 뭐,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예,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잠자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뭐 회사에서 무슨 사물을 보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밥을 짓다가 청소를 하다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하다가 그대로 주님이 데려가세요. 내 주의 손에 붙잡혀 천국에 올라가겠네. 예? 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구원하는 자라는 것은 그게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이 몸이 예? 썩지 않는 몸으로 예?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입니다. 그것도 주님 오실 때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을까요? 빨리 안 오시면 좋을까요? 예? 어떻게 대답이 좀... 예? 아이, 아파트 새로 당첨 하나 해놨는데 살다 가야지. 김치 새로 맛있게 담아놨는데 그거 다 먹고 가야지. 예? 아, 나 아직 뭐 어디 여행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것도 못 가보거든. 그때 갔다 와서 그때 갈까? 예? 나 아직 시집 안 갔는데 시집도 안 가고 가면 억울할까 봐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천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글쎄 재미있을란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옛날에요 저 군산에 가서 전도를 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이제 좀 언덕 높은 위에 있는데 어느 집에서 잠을 잤는데 새벽에 뭐 떠들썩해요. 아까 뭐 장사 지나가는 것처럼 막 스피커로 되고 뭐락뭐락 하고 막 또 뭐 두부 장사는 막 그 종을 두드리면서 두부 사라 그러고 막 알아봤더니 뭐 시장 바닥이요 바로 밑에가 에? 새벽 시장이 열리더라고 막 에? 시끌벅적한데 이래 내려봤더니 막 뭐 여러 가지 파는데 그게 갑자기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은요 죄송하지만은 그 재래식 변소에서 구더기들이 와글와글한 게 있잖아요 먹고 살라고 에? 얼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만약에 천국 가서 에? 만약에 이 세상 한번 구경시켜 줄까 그러면 천국 가서 구경하면 뭐같이 보일까요? 예? 변속관에서 구덩이들이 그 똥을 똥이 아니고 똥을 파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똑같을 거예요. 저기 갈래 그러면 아이고 안 갈래요. 끔찍합니다. 예, 천국 잠깐 가서 이 세상 다시 보여주면 세상에 돌아올 마음 있겠어요? 예?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그래도 며칠 더 살라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지. 예, 제지 1일 단이면 제천 1일 장이라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삽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좀 일하다 해서 뭐 주님 위해서 뭔가 좀 일 좀 하고 가야지만 그것만 딱 따먹고 가려는 것도 또 얌체예요. 예? 하여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은 다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빨리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왜? 예? 아직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너무 많고 또 해외에 나가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복 터졌어요. 전국에 막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수십 번 듣고도 구원 안 받고 다음에 받을 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한 번도 구원 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그것도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처음 들었대. 그걸 보면은요 이야 큰일 났다. 그 사람들에게 이 전할 책임이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전할 거냐고. 예? 이 아주 강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예? 우리가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기어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 인도 같은 데는 굶어 죽는 사람 보면 불쌍하지만은요 그 사람보다 더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게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조금 계시다고 오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예? 더 많은 영혼이 구원 받을 때까지 조금만 주님 기다리십시오.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씀은 만물을 자기 능력으로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는 이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받는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몸도 주님과 같이 변해요.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제가 확신하건대 반드시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겁니다. 우리 위치가 천국 가면 천사도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기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그런 일이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뭐 다른 것도 뭐 구원이라는, 우리가 이제 막 육신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뭐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나와요.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는 것도 구원이고, 근심 걱정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도 구원이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예,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구원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구원,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그 성품구원, 생활구원.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움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 구원에 다시 이제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죠. 죄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한 속죄라야만 완전한 구원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믿긴 믿어라. 그래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원죄만 사했다. 지난 죄만 사했다. 조금만 믿어라. 네. 아니, 내가 10억 좀 빚졌는데, 그 중에 한 3억 좀 갚아주면 해결돼야 돼요. 예?
안 되죠. 10억 빚졌으면 10억을 갚아야 돼요. 20억 갚아주면 더 좋죠. 10억 빚졌는데 왜 20억 갚아줘요? 이자까지 막 넉넉히. 당신 이 사람 10억 빚졌죠? 당신 빚 받을 거 있어요? 있어요. 이자도 있어요. 예, 이자 한 1억 5천만 원 돼요. 예? 20억 주면 되겠어요? 에? 애쉬다, 20억. 됐죠? 아마 빚쟁이가 춤출 거예요. 아이고, 10억 빚졌는데 20억 받았으니.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아내거든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하나님이 갚아주었어요. 넉넉히. 우리 죄가 커요. 예수님의 공로가 더 커요. 더 커요. 조금 남겨놓고 지고 갔어요. 몽땅 다 지고 갔어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귀가 조금만 믿으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믿는다 그래요. 근데 마음에 죄 삼바도 확신이 없어요.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해요. 조금만 믿으라고. 마귀가 조금만 믿으라고.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의롭다 함 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예? 다윗의 말 안 봐. 예?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 함 받은 게 아니라 의로운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던 걸 믿자마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죄고 믿는 것이 의예요. 이제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함 받았어요. 의롭다 함.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 전해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느니라. 예?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어요. 이제 의로운 일을 안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갑자기 의인이 됐어요. 우리 신분이 이제 뭐라고 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우리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영적 신분이 죄인이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의인이요. 당당히 의인이요. 의롭다 안 받았다. 예? 그 다음에 영생 얻었다. 영생 얻었다. 예? 또 거듭났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후사 됐다. 하나님의 제사장 됐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 예?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자마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신이 계신 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죄 짓죠. 이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데 어찌 이 몸 가지고 죄 짓느냐고 말해요. 네? 여러분 구원 받자마자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십니다. 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성신이 내게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죄 삼 받자마자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이 되셔. 주인이 성령은 주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예? 외롭지 않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세상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니. 뭐 세상이 다 나버려도 주님 나와 같이 계시면 되겠지.
세상 사람이 날 다 떠받아 좋아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무서운 거 없어요. 주님 나와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예? 죽는 게 무섭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예. 제가 전도한 저 전라도에서 어떤 분, 예. 오래 교회 다니다가 침례교회 집사님인데, 예. 성이 온씨예요, 온씨. 이분이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구원받기 전부터 이분이 자궁암에 걸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심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자기 같이 다니던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집사님, 온 집사님, 주님을 잡으세요. 주님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지하게 웃으면서 내가 왜 주님을 잡아요?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데 내가 왜 주님을 잡아요? 아, 복잡한 시장바닥에 가면서요. 엄마가 애 보고 나 꽉 잡아, 꽉 잡아. 놓쳐도 몰라. 네가 잡아. 아니, 엄마가 잡지 왜 애 보고 잡아라 그래요. 애가 막 잡고 가다가 팔 아프면 놓치면 어떡하게. 엄마가 딱 잡아요. 애 보고 잡아라 말 안 해요. 딱 잡아요. 내 주의 손에 붙잡혀 천국에 올라가겠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병석에 누워서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집사님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 보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위로하더라고. 예.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중에는 성경을 잘 외워요. 이러더니 나중에 찬송 불러달니 후일의 생명 거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천부의 집에 실 때에 내 기쁨 할랑 없겠네. 막 손이 까딱까딱까딱. 나중에 말 못하니까요. 그러다 가셨어요. 예.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갑니다. 예, 주님. 예? 무서운 게 왜 무서워요? 구원받은 사람 죽는 게 무서워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예. 주님 앞에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예. 부러운 거 없어요. 뭐가 부러워요? 주님이 계시는 게 최고지. 예. 구원받은 사람 부러운 거 없습니다. 예. 또 미운 사람도 없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신데 미워하지 마요. 주님이 싫어하세요. 난 미워하면.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예수여,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예, 이제 주님 모시고 평생 살아야 돼요. 예? 예. 그리고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제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요.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당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요? 마귀가 뺏어간다고요? 못 뺏어가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나이라.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2중 3중으로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요. 절대 못 뺏어가요. 네. 그런다고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육신 따라서? 어떤 사람 그러면 뭐 지옥 갈 거 없습니까? 마음대로 좀 재지도 괜찮겠네. 멋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신하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연속해서 다음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을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 그들도 함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 압니다. 은혜 시대가 이제 멀리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갑자기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을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 거룩하신 말씀에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은혜 찬송을 합시다. 이 은혜 찬송이라는 것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우리가 이 가진 큰 찬송가 외에 없는 거 좋은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우리 1층에 서적부에 가면 은혜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 찬송 91장 같이 하겠습니다.